인도의 정신적 지도자로 불리는 간디가 민족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터키가 반영국 동맹으로 참전하면서 민족운동에 나선 힌두교도들에겐 무슬림의 협조가 절실했다. 칼리프제 유지를 주장한 무슬림의 운동에 간디를 중심으로 한 인도 국민회의 지도자들이 합세하며 양쪽은 힘을 합해 반영 전선으로 나선다. 1919년 킬라파트 운동에 참여한 무슬림과 인도 국민회의를 중심으로 한 힌두교도들이 파업과 함께 반영 운동에 나섰지만 영국은 무력으로 이를 저지했고 아무리트사르 대학살을 저지르며 충격을 던졌다. 분노한 인도 대중의 반발은 곳곳에서 폭력투쟁으로 이어졌고 킬라파트 운동과 간디의 비협조 운동 연합은 실패로 돌아갔다. 킬라파트 운동은 인도의 모든 구성원이 민족운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계기도 되었다. 이후 무슬림은 간디가 주도하는 민족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간디는 샤티아그라하 운동을 추진하며 비폭력, 단식, 파업을 실천하고 힌두교와 무슬림의 단합을 주장하지만 식민정부의 분리통치 정책에 좌절하고 만다. 결국 인도민족은 분열되고 분단이라는 비극을 맞았다.